선수 유상철 골이에요. 동점골 한국 월드컵 11번째 골 유상철입니다. 오늘 한일전선을 이기는 팀이 이제 준결승 경기에서는 이 우즈벡이나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승자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문 앞 우즈벡 킥킥 전면 슛 유상철 골이에요. 골이 유상철입니다. 골이 유상철 골이. 네, 유상철 선수. 골인. 올해 건국대학을 졸업을 하고 현대 드래프트 1순위로 들어간 선수 아닙니까? 네. 비슈베츠 감독이 감독을 맡으면서 신예 선수로서 기용을 한 선수인데요. 고정훈이가 문전으로 옮겨놓고요. 네. 이것을 힐킥을 이제 패스 연결을 해줬거든요. 유상철이가 발등을 툭 차서 말이죠. 네. 선수가 밀려 들어가는 바람에 골이 가렸었습니다. 자, 전면 보세요. 한정국의 힐 패스, 유상철이 인스텝 슈팅. 후반전 16분이었습니다. 네, 초대 선수가 완전한 눈앞픽이었습니다. 유상철, 얼마입니까? 후반 6분? 예, 6분이죠. 후반 6분에 유상철 동점골 1대1 경기는 원점. 울산의 공격. 이제 이번엔 오른쪽. 다시 김현석 페이팅. 왼쪽. 유상철 흘러나온 볼 슛 몸으로 막아냅니다. 김상훈 선수 슈팅이죠. 다시 유상철. 네,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유상철. 네, 유상철 선수의 골이네요. 네, 지금 주고받고 바로 오른발 슈팅이요. 18분 후반전. 네. 18분 중거리 슛이에요. 네. 2대1 1대1 패스에 의해서 유상철 선수의 오른발 중거리 슛. 네. 아주 멋진 골이었죠. 네. 네, 고재욱 울산 현대 감독. 다시 보시죠. 네, 2대1 패스가 참 좋았고. 네, 장영석 선수의 그 2대1 패스 받아가지고 오른발 슈팅. 네. 뒤에서 잡은 장면인데요. 네. 자, 하석주 왼발의 달인 하석주 프리킥입니다. 좀 사각이죠. 센터링에 의한 헤딩 슈팅을 시도해야 되죠. 네, 그대로 올렸습니다. 슛! 골! 유상철입니다. 유상철 선수. 유상철! 동점골이에요. 동점골! 한국 월드컵 11번째 골! 유상철입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이 응원단. 남은 시간이 20분인데요. 네. 우리 선수들 벨기에를 더 몰아칠 필요가 있습니다. 벨기에 선수들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도 예. 2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후반전 20분 남겨놓고 그렇죠. 두 골을 허용했었는데요. 네. 우리 선수들 좀 더 뛰길 바랍니다. 네. 자, 다시 경기 시작됩니다. 후반 26분 유상철. 네. 우리 선수들 들뜬 마음을 냉정하게 가라앉히면서 그렇죠. 지혜롭게 벨기에의 둔한 움직임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노장 자 유상철 11번째 골을 터뜨린 유상철. 네. 하석주 선수의 센터링이 네.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들었고 유상철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동점골을 터뜨려냈습니다. 네. 네, 양쪽 벤치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1대1 동점입니다. 배성용 선수가 준비합니다. 바로 골키퍼와 수비 뒷공간 이 네. 공간으로 문전으로 떨어뜨리겠죠. 그렇죠. 36m의 지금 화살표 방향에서 약간 왼쪽 방향으로 네. 자, 프리킥 휘어들어갑니다. 네, 좋은 게 헤딩 높았습니다. 아, 유상철인가요? 아깝네요. 아깝습니다. 유상철 선수 헤딩력 있는 선수죠? 네. 아, 부상인데요. 자, 보시죠. 자, 뒷공간에 올려줬고요. 네. 뛰어들면서 유상철 헤딩까지 올렸습니다만 역시 높았습니다. 이 헤딩 슛이 나오기까지는 킥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네. 보십시오. 자, 해서 헤딩. 예, 높이에서 절대 지지를 않습니다. 아주 경기를 즐기면서 응원하는 그럼요. 장면이 참 좋죠. 그리고 일방적인 응원은 바로 붉은 악마에서부터 이 문수구장에 모인 모든 관중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감독을 맡고 있을 당시에 선수들에게 반드시 경기가 끝나면 네 괜찮은가요? 경기가 끝나면은 그 지든 이기든 네. 꼭 응원단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오라고 주문했거든요. 그만큼 선수들에게 힘이 되는 아주 그 좋은 응원단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장면이죠. 네, 유상철 선수가 뛰어들면서 헤딩을 하고 네. 그 이후에 부딪혔습니다. 네, 고의는 아닙니다. 그럼요. 상대 수비수도 뒤로 물러나면서 헤딩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뛰어들면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 이 볼에 대한 집중력 때문에 생긴 일이지 절대 고의는 아닙니다. 키링크 감독이 지금 황선홍 선수에게 뭔가를 주문했습니다. 네. 자, 코너킥 강하게 들어갑니다. 헤딩! 네. 2대1 유상철입니다. 후반 44분 유상철. 네. 추가 득점 2대1입니다. 맞습니다. 유상철의 헤딩 역시 킥의 정확성이 골로 네. 연결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코너킥이 좋았어요. 이것을 유상철이 머리로 받아 넣습니다. 네, 방향만 바꿔주는 슛. 첫 골과 똑같은 지점으로 들어가는 슛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지성의 코너킥, 유상철의 헤딩슛. 역시 킥이 정확해야 골로 연결된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네, 자, 43,000 관중들 환호하고 네. 있습니다. 정확한 네, 자, 헤딩 돌려놨고요. 네, 아주 정확한 44분입니다. 후반 네. 44분에 추가골. 2대1로 앞서고 있는 한국.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남은 러스타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대 감독 환호합니다. 네. 이 환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네.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아하고 있죠. 네. 자, 헤딩 네. 유상철의 멋진 골. 자리를 뺏었어요. 네. 낙하 지점에서 상대 수비보다 위치 선택을 잘한 겁니다. 자, 멕시코의 프리킥. 현대 축구의 모든 조류를 우리 선수들이 다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역시 그 히딩 감독을 영입하면서 많은 놀라운 발전을 갖고 왔고 그 발전의 효과를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기회 그대로 슛! 골! 유상철! 아, 역시 캐논슈터! 네! 자, 수비수들의 패스를 실책의 틈을 타서 유상철에서 오른발 강력한 슈팅! 두대골 기뻐! 아, 명성에 걸맞지 않게 우리한테 두 골을 허용하면서 무너지고 있네요. 정면에서 아주 자유로운 상황, 너무나도 좋은 기회 유상철 선수 살려냅니다. 멋진 중거리 슛, 두대 골키퍼 손에 맞기는 맞았습니다만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골. 자, 그 틈을 놓치지 않는, 자, 지금 다시 보세요. 네. 자, 수비수들이 패스를 일단 인터셉트 한 이후에 그 공간에서 짧은 좁은 공간 속에서 오른발 강력한 슈팅. 네. 두대 골키퍼 팔을 뻗어서 공에 손을 대기는 냈습니다만은 이것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유상철 선수. 유상철 선수의 슛이 좋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자, 중앙이 열린 상태에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상철 선수 오른발 강력한 슈팅. 자, 2대0. 네. 자, 이제 우리 태극의 전사들 서서히 우리의 진가를 네.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8년 동안 염원해왔던 1승이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유상철 선수 네. 98 프랑스 월드컵 때 벨기에전에서 동쪽 골을 터뜨렸다면서 득점을 했던 선수인데요.